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TV입니다. 오늘은 대구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조정대상구역 이상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성구 쪽에 투기과열지구라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다 첨부해서 실거래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3억이라는 제한도 없어지고 조정대상구역 이상에서는 모든 주택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먼저 주택을 구매했을 때 중개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매매계약서 쓰시고 그 중도금 납부를 하시고 잔금 때 보통은 공인중개사 분께서 실거래가 신고를 작성해서 다 전자서명을 구청으로 보냈기 때문에 잘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거래가 신고서 더하기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납부를 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됐을 때 회사와 분양권 계약을 맺으러 갈 때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분양권 당첨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 달라고 해서 다 냈고 그 다음에 계약금도 10% 준비를 했고 발코니 확장비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샘플로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제출인은 당첨된 분의 인적사항이죠.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회사로부터 구매했는 걸로 되기 때문에 매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민번호, 그다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고요. 그 아래 보시면 1번 자금조달계획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크게 자기자금과 내 돈이죠. 그다음에 차입금, 남의 돈으로 나눕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현재 내 계좌에 이체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예금을 말하고 그다음에 3번으로 주식, 채권, 매각대금 요즘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아서 조달하겠다는 내용이고 4번의 증여 상속은 가족이나 그 외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서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아래 보시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관계는 뭐 할머니 우리가 수직관계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손주까지 가족관계를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 밖의 관계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부부는 10년 내에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관계는 내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 부부와 직계존비속 외에는 다 그 밖의 관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관계에서는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부동산 처분 대금 요거는 본인 명의의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다른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부동산을 내가 처분해서 그 잔금을 현금을 받아서 내가 조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뭐 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7번의 소개 내가 총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적는 난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 부분 보시면 차입금 등은 남의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장 크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 금융기관 대출액의 합계. 그러니까 요 우측에도 이 대출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 시켰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분양계약 시에는 공단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신용대출 이거는 뭐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밖의 대출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인 계약인 경우에는 대출 종류에서 그 밖의 대출로 봅니다. 그래서 중도금 집단대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에서 60% 정도까지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회사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도금 집단대출은 40에서 60%까지의 한도를 금액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대출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있는 경우에 본인의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9번의 임대보증금 난은 아파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놓은 거는 일반 주택을 매도하실 때 다가구 원룸이나 상가주택에 보시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 보증금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지원금이라든지 뭐 사채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밖의 차입금.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제3자 등으로부터 빌려서 당해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돈을 뭐 현금이 부족하면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밑에 부부라든지 뭐 직계 좀비 속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금과 차입금 두 개를 합한 금액, 그러니까 7번과 그리고 12번의 대출 금액, 빌리는 돈 모두의 그 합산의 금액을 적고 요 두 가지가 합한 금액이 바로 합계로 나오겠죠.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해서 금액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7번 더하기 12번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에는 어차피 그 마련한 돈을 총 거래 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을 적으시는 거고요. 계좌이체 금액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총 합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3번 항목과 같은 금액이 적어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승계 금액은 없잖아요. 어차피 세입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 그 밖에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작성 이유는 없고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 팔 때는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입주 계획 이거는 이제 시행사가 정해주는 어떤 입주일이 있겠죠. 그 아래에는 날짜는 제외하고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함과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항목별 참고사항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쉽게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증여상속 부분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증여로 해서 이제 잘 하지 않으시고 아래 보시면 밖에 차입금으로 많이 기재를 합니다. 부모님한테서도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드리면서 돈을 차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여세 복잡하게 증여세나 상속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잘 적진 않고 계획서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적으시면 되지만 아파트 분양권에서는 돈을 빌리는 방향으로 해서 현금을 빌리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해서 대여해서 빌려서 조달한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입주 계획하면 본인 입주로 그냥 하시는 게 그때 가서 뭐 2년 3년 뒤 입주할 때 돼서 뭐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만 이 계획서에는 본인 입주 체크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에는 이렇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 외에 그 증빙 자료까지도 사본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나 그다음에 잔고 증명서 그리고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 납세 증명서까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을 계획을 할 때는 내 소득이 얼마인데 그 소득을 내가 언제 잔금 언제 때까지 내가 마련하겠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처분대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이 있으면 대출에 대한 거 부채 증명서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돈을 빌렸거나 했을 때는 회사로부터 빌렸든지 뭐 사채를 빌렸든지 금전 차용 증명서 같은 것도 다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당첨이 돼서 분양 계약을 회사와 분양 계약서를 쓰러 갈 때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계약금 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늘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